안녕하세요. 국제드론사관학교 원장이면서 국동대학교 무인기 산업학과 교수로질 있는 박창한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공부하실 또는 현재 공부하고 계신 무인비행장치 자격시험 교재를 잠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소개지를 내용은 이제 요 세 가지 무인비행장치 운용과 무인 멀티콥터, 그 다음에 무인 멀티 헬리콥터 이 세 권인데요. 이 무인비행장치 운용에 관련된 이 교재는 이제 2015년도에 이제 한참 자격제도가 시작됐을 때 그때 당시 교재를 마땅한 교재가 없어서 공부하는데 참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이제 해소시켜드리고자 저하고 그 다음에 우리 유영기 교수님하고 이제 같이 집필을 하게 됐습니다. 이 집필을 하게 된 이제 주 내용들은 그 전에는 이제 아무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무인정찰기하고 농업용 무인헬기, 그 다음에 이제 무인 멀티콥터를 실제 운용하면서 이 부분은 꼭 알고 가야 되겠다고 하는 내용들, 그리고 이제 우리 유영기 교수님께서 육군항공 조종사로서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후진 양성도 하셨던 그런 배경, 그런 노하우를 이제 집대성해서 실제 우리 무인비행장치 운용자들, 무인항공기 운용자들이 이 정도는 꼭 알아야 원활하게 운영하거나 또는 이 내용들을 좀 알고 있어야 이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다는 그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집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험 과목상으로는 안에 크게 네 과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무인비행장치 운영, 무인항공기 운영이죠. 무인항공기 운영, 그 다음에 항공법규, 항공기상, 항공역학, 이 네 과목입니다. 근데 이 네 과목은 이제 공단에서 이제 설정해 놓은 과목이기도 하지만, 공단에서 그 이 네 과목을 이유 없이 설정해 놓은 게 아니고, 실제 항공기 이제 조선안전공단에서 그 유인항공기 자격시험제도, 초기면비행장치 자격시험제도를 운영하면서 기본적으로 이 네 과목은 알고 가야 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과목을 설정했었고, 거기에 이제 저희는 이제 그에 맞는 또 교재들을 만들게 됐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빨리 시험을 합격하고자 하는 분들 그런 마음에 어떤 인터넷 사이트 보면 이제 시험 문제만 이제 쪽쪽쪽 집어서 해주는 그런 모의고사 사이트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교육원에서는 이제 문제만 이제 달달 외우라는 이런 식으로 교육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자격시험을 합격하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업무를 하거나 또는 향후 이제 교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별로 바람직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권유를 드리고 싶은 거는 내용들을 최소한 한두 번은 충분히 숙지를 해서 실 업무에 활용하고 실제 비행 조종에 활용하고 개발, 그 다음에 제작이나 이런 부분들의 원리적인 부분들이 충분히 녹아 들어가서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실제 항공기 사고가 특히 이제 무인항공기 사고, 특히 이제 무인비행장치 사고의 한 80% 정도가 인적 과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인적 과실의 발생 원인을 다시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 조종 실수나 이런 미스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내용들, 장비 시스템에 대한 구조나 원리, 그 다음에 비행 원리, 양력 부분, 그 다음에 이 기상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잘못 조종하거나 잘못 조작을 해서 발생하는 사고가 대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늘 이제 시험 감독을 가면서 권유를 드리는,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권유를 드리는 부분이, 지금부터는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지 마시고 실제 돈이 되는 공부를 이제 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결국 이론적인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숙지를 하고 있으면 그로 인해서 원활하게 운영하고 적절한 대처를 함으로써 사고를 예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으면 어떤 이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잘 대응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유능한 교관이 될 수도 있죠. 자, 그런 차원에서 교재들을 이제 집필을 한 내용들이고 정말 꼭 필요한 내용들을 담아놓은 거니까 꼭 시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이 분야에서 이제 저 일을 하시기 위해서 또는 교육을 하시기 위해서 활용이 필요한 그런 기본적인 지식을 쌓는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공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